12 곱하기 5, 60 곱하기 2, 120댐. 근데 뭐 댐과 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6댐씩 들어갈 수도 있어. 라지 ER 펄스 레이저. 7톤에 30발, 10톤에 45발, 5톤에 20발, 10톤에 40발. 저게 12톤에 40발인데, 근데 데미지 차이가 있네. 1톤에 50댐 쩔어. 발열이 세긴 한데 1톤에 50댐이야. 근데 사거리가 짧래. 데미지 2배인데 발열은 한 2.5배 가까이 된다. 아, 너무 좋은 거 많은 거 아니야? 클랜 애들? 고르기도 힘든데? 사파리 32. 뭘 골라야 되나? 클렌즈 가디언 ECM은 이제 0.5톤 가벼운 거고. 더블 ECM 아르테미스 2도 가벼운 거고. 0.5톤 가볍나? 자, 4개 선택해보자. 일단 1, 후보 1. 사거리가 짱짱 긴 클렌제 ER 라지 레이저. 4톤이에요. 미디움 레이저는 오반가? 사거리가 길긴 하더만. 가우스 라이플은 필요가 없고. 라지 ER 펄스. 미디움 레이저가 4개 있다고 생각하면 4톤인데, 미디움 레이저 발열이 15였나? 60. 발열 감당되는 애들이 없을 텐데, 이거. 일단 이건 챙겨야 될것 같아. 헤비 레이저. 1톤에 50댐이야. 발열만 잡으면 돼. 톤당 데미지 50이야. 두개 챙기고. 사거리가 짧은 게 흠이긴 하지. 이 미사일은 36댐. 1톤 36데미지. 아, 고민인데. 라지 레이저가 나으려나? 깡댐은?
아, 난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레이저류로. 어차피 13개 랜덤이야. 가자. ATM 한 개. 이건 내가 먹은 거죠. 개 쓰레기. 미사일 클렌즈 하나, 일반 하나. 펄스 먹었네. 이건 내가 먹은 거고. 그냥 곤양전향하게 그냥 뭐 적절히 잘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제 이거 달면은 발을 잡아야 돼. 저기 발열이 빡세긴 한데. 확실히 클랜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스펙업이 되긴 하다. 아우, 더럽게 느리네. 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아이고야. 클랜 전용 기체. 있죠. 그럼 클랜 애들이 탈수 있는, 클랜만 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노획하면 쓸 수는 있지. 클랜에서 만들어진 클랜 기체가 있죠. 그거 보면은, 이 눌러보면은, 그 클랜 배틀메크 이렇게 돼 있어. 클랜메크라고. 클랜에서 이제 제작된 기체들이죠. 어떻게 커버 칠게 없네. 잠깐만. 얘 발열이 얼마지? 발열 안 잡히네. 아, 이런 못 달겠네, 얘는. 냉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구나. 톤수는 남아 돌거든? 안 남아 도네. 한번 볼까? 얘가 사정거리가 꽤긴 편이거든요? 근데 울트라 AC는 또 360이야. 이건데, 건틀렛은 더 이상 달수 있는 게 없어요. 저게 끝이야. 장갑 뭐 2포인트 정도 남는 거라서 패치워커를 떼줄 것까진 없어요. 내가 수리할 때 약간 귀찮을 뿐이고, 쟨 장비를 못 달아주거든. 왜냐하면 이게 이쪽 이제 엔진 쪽이 교체가 안 돼요. 쟤는 고정템이라 가지고 이것처럼. 원래 바꿀 수 있으면 한 9톤 정도 요유 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좀 포기하고 있어. 이걸 다 떼낸다고 했을 때. 아, 저또 졸라 무겁네. 4톤짜리구나. 이거 되게 크네? 칸이.
아, 발열 안 잡히네. 그리고 이게 사거리가 짧아. 굳이 이렇게까지 얘한테 장비를 달아줄 필요가 있나? 사거리 330. 360. 제 생각함. 이거를 다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라지레이저 하나를 달아줘서 데미지나 올려놓을까? 왜 이렇게 칸이 작아 얜 또. 이거 하나랑, 와 6톤이네. 이거 하나가 60댐이고 이거 두개 50댐. 2톤 필요 없고. 알지? 163. 어, 이거 사거리 길다. 이거 하나 달아주자. 오케이, 이걸로 퉁치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효 사거리가 딸려가지고 330으로는 잘못 쏘니까 긴거두 개로 그냥 퉁치고. 어, 이 정도만 해놓자. On it. I'll let you know when that's done. 이게 나은 것 같아. 하고 어디 갔어? 인마를 레이저를 좀 교체해 주면 될것 같은데. 발열. ER 낮이잖아. 이거 클랜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ER을 클랜 제로. 요유 중량도 1톤이 남거든. 그 다음에 데미지 10짜리 미디움 레이저 있고, 이게 미디움 레이저 하나를 떼고, 아니다. 2R이지, ER이고, 이걸 떼고, 이거를 놓고, 발을 좀 찬다. 라지 펄스는 무거워. 얘 무게 줄이는 방법 없나, 어디? 오잉. 패치워커 하나. 여기 더 넣어도 되고. 패치워크 남는 거 있지. 보자. 이거 몇 톤이야? Fuck. 아, 자리가 없네. 슬롯 부족. 10슬롯. 1, 2, 3, 4, 5, 6. 부족하다. 슬롯이 부족하요? 그러면 패치워크를 하나를 딱 넣어주고, 세 개짜리 넣을 자리가 없잖아. 무게가 히싱 프로토타입으로 교체. 왜 임마? 왜안 들어가? 어? 아, 이거 아니구나. 어디 갔어? 아, 나 없네? 아, 잘못 봤다. 아, 프로토타입인 줄 알았네.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이거 너무 무겁고. 자이로 넣었고. 웨폰 넣었고. 해적 넣었고.
쿨링 포도 남고 익스체인저랑. 얘 익스체인저 없네. 익스체인저가 있나? 없네요. 하나 구해야 되네. 계속 발열이 안 잡히는 거구나. 그거 하면 발열 바로 잡히겠다. 그건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저를 달기 전에 한번 더 뽑아야겠다. 혹시 놓친 거 있는지. 없네. 1.5톤. 이거를 넣으려면은 근거리 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사거리 330, 1000, 450. 발열 108, 108을 잡아라. 더블이싱. 쿨링 포도 한 개 더. 103. 103이었나 아까도? 108. 하나, 둘. 아이고 무거워. 무겁다. 0.5톤. 익스체인저 하나를 구해야겠네. 장갑 다 때려 박으면은 0.4톤. 아, 뭔가 아쉬운데. 아쉽다. 아, 일단 이렇게 써보죠. 익스체인저야 상점에 팔면 사주면 되니까. 안 팔려나? 0, 1톤을 맞추기는 좀 그런데? 0.5톤인지 모르겠는데. 씨, 안 파네. 아, 안 파네요. 0.5톤짜리 쿨링되는 게 없어가지고 클렌즈가 아닌 이상 다 1톤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알아서 버티라고 하죠. 확실히 클랜 애들이랑 싸우면 이게 심해. 너무 나도 스펙업이 되긴 되는데 너무 아파. 뭐야 얘는 또 왜 이렇게 장 얘 안 맞았네. 한 발도. 그 다음 미션 뭐 할지 정하자. 돈을 벌지 앵벌이를 할지. 요거는 차량 나와서 하기가 싫고. 헤비 랜스, 투 랜스. 둘 중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절대 못 깨고. 일단 뭐 두 개 하는 거 하면 되고. 수리. 요새 공격 방어? 얘를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55톤짜리들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피해가 커서 그렇지. 방어는 가능해요, 이제. 배추크, 배추크, 미사일. 얘 없네? 쿨링에 관련된 거.
잠깐만. 얘 뭐 많이 빼지 않았나 아까? 쿨링 관련된 거? 잠깐만. 127, 126. 얘도 익스체인저 없이 싸운, 아 있구나. 아씨 달고 있네. 어쩐지. 어 익스체인저가 왜 없지? 아까 내가 부셔먹었나? AMS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안 달았어. AMS가 이제 미사일 요격이잖아. 근데 아씨 버그. 야 버그 걸렸다. 그 레이저 AMS도 있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능력이 그 미사일 방어, 미사일 회피율 뭐 그런 거에 돼 있죠. 미사일을 부수는 연출은 못 하고. 미사일에 관련된 그 회피 보너스를 줘요. 레이저 AMS는 이제 그 뭐시기냐 레이저 쓰는 거라 가지고 자체 발열 패널티를 가지고 있고 부수는 연출은 없거든. 아, 얘 발열도 간당간당 하구나. 익스체인저는 달고 있긴 하네. 0.75? 잠깐만. 미디움 레이저를 이로 땡기고 패치워크. 아! 아니지. 요거를 이쪽으로 놓고 암호를 내리고 패치워크를 딱. 에이씨 칸이 없네. 아 이런 쌍. 돈이 왜 드는 거야 이거.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 넣을 공간이 없어. 이거 2짜리 하나 있나? 그러니까 그걸 해서 공간을 마련했을 때 나머지 이제 쿨링에 관련된 걸 넣을 자리가 없어서요. 아 이거 있네. 이거 뗐으면 되겠다. 이거 떼고 이거 놓고 이오톤치 방어 다 땡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근데 발열 남지 싶다. 일단 뭐 채우기나 해놓지. 펄스 땡기고 에너지 넣고 이거 이쪽 부러지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건데 엔간한 거 넣고 패치워크 2단계 넣고 1.25 여기에서 자체 발열 이게 74죠 7774. 만약에 쿨링 포드 넣으면은 아씨 왜 안 들어가. 8071 9차이죠. 똑같네? 뭐야 이거? 걔도 덜 차는 게 낫겠다. 그냥 쿨링 포드 넣을래? 덜 차는 게 이득이겠지. 됐어. On it. I'll let you know when that's done. 익스체인지 하나 구하면은 뭐 쟤한테 줘보자. 아, 이거 때문에 또 며칠 난리네. 갑세.
잠깐만. Aye, aye. What do you need? Commander? Commander. Standing by. Good to go. Training confirmed, Commander. Awaiting orders. Receiving you. 자, 헤비 투 랜스, 아 헤비 랜스. 그리고 투 랜스. 헤비냐 투 랜스냐? 헤비랜스는 파밍, 이거는 돈? 아니면 둘 다? 일단 헤비랜스 가보자. 파밍스. 어? 클랜인데? 잠깐만, 클랜 아니었나? 클랜 스틸 바이퍼. 이게 또 클랜이야? 아, 이거 또 불안하게 만드네, 이거. 나이도 몇이었지? 불안한데. 이 무기가 최소 사정거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둘이 바꿔. 얘 지금 택틱 찍어서 최소 사정거리 좀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클랜인가? 클랜 달려있으면 다 클랜 아니야? 연속 전투란 말인가? 헤비랜스니까 뭐가 나오려나? 아, 이미 극혐인데. 굿 투 고. 이 맵이 좀 그런데. 더블 타임, 렛츠 고. 오. 어우 씨, 톤수 보소. 지원군은 없나? 없으면 참 좋겠는데. 네, 게임하기에. Understood. Moving fast.